약했는데 서로 병력은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양쪽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승상우 선수가 머리를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그만큼 자원력이 더 못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좀 과감하게 소모전을 좀 펼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남네요. 자원 많고 병력 많네요 지금 신상문이. 네 그렇습니다. 신상우 선수도 뭐 연습할 때는 이 정도까지 상황이 오면은 어차피 공격이 와도 막히니까 어느 정도 구성우 선수 드랍심 모으고 좀 이후에 뭐 7시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한시 지역에 수비 병력을 좀 포우리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마당까지 지금 막 집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격을 한번 가볼 수 있는 쪽이 사실상 신상무 선수 쪽이 맞았었는데 뭐 진짜 구성훈 선수는 밑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 드랍집이 신상무님 많았기 때문에 어디에 한 군데 뚝 떨어지게 된다면 막으로 오든지 막으로 오지 않으면 떨어진 그 자리 완전 초토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진짜 소모전이 한두 번이라도 좀 나와줬었으면 아마 구성훈 선수가 자원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뭐 대규모 이 대전에서 밀릴 신상문이 아니었는데 이게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원만큼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큰 틀이 흔들리고 있어요 신상문이요. 네 그렇습니다. 신상훈 선수가 뭐 한시적의 앞마당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처음부터 드랍십을 우회를 해서 한시적의 본진 쪽에서 좀 수비라인을 가져간다든지 좀 그런 선택이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구성훈 선수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확 치고 들어가는 어이뚝심 정말 대단한데요. 네. 갔다 박아도 잘못 박아도 괜찮은 신상문이었는데 안 박다 끝났어요. 이 구성훈 선수가 진짜 중반쯤부터 뭐 집중력이 좀 살아나더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최근에 안 좋았던 테란전 분위기를 확 끊어버리네요. 네. 그거 자체는 구성훈의 어떤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화승에 대한 그 0910 시즌의 예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재동 원맨 팀 뭐 다른 대안 있냐? 이재동 대안 있냐? 그런데 구성훈이 멀쩡하던 구성훈이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엔트리에서 동족전이 2, 3, 4세트 다 했기 때문에 이재동이 나오지 않고 3대0으로 이기는 그런 상황도 연출할 수가 있겠어요. 네. 다른 팀도 아닌 하이트를 상대로 그렇게 경기를 치를 수만 있다면 화승이 뭐 매번 포스팅 가고 우승도 맞았던 팀인데 중위권으로 평가한 감독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하이트 스파키즈 오늘 3대0으로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이 박명수 선수가 또 이재동 선수에게 맺힌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 경기하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분풀이 어떤 기회까지는 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뭐 이재동은 뭐 나와도 그만. 아, 이재동은 뭐 끝내거나 아니면 애결 가서 그냥 신나게 완전 그냥 에이스 되는 거고요 오늘요. 네 그렇습니다. 화승이 오늘 2, 3세트를 다 지더라도 이재동은 나온다는 사실이 화승의 화승에 좀 웃어주는 그럼요. 2세트 지고 3세트 져도 화승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다 이긴 거예요. 이래도 됩니다. 아니면 그럼, 예 진짜 하이트 스파키즈가 박명수 선수가 막 이기고 5경기 가서 또 이재동 만나면 또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승패는 몰라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0809 버전은 그랬는데 새로운 0910 버전은 어떻게 될지 두 팀의 선수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e스포츠의 중심 옴게임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대전 1라운드 두 번째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죠. 김학수 선수가 도전합니다. 요즘 뭐 하이튼 역시 이경민이 도수는 간판인데 김학수 선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경민 선수가 뭐 12승 7패 승률 63%를 육박하는데도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개인리그에 대한 배려로 그렇기 때문에 김학수 선수 이런 기회 승률이 솔직히 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 때 눈도장 제대로 찍고 이경민이 개인리그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김학수가 프로리그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럼요. 신상문이 이기고 좀 부담 없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덜커덕 신상문이 저버렸습니다. 본인 집은 2대0으로 지금 변한 끝까지 몰린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조정원 감독이 지난 포스트는 선수 경기에서 대박 접전 김태균과 박진호 두 명의 선수가 매진했어요. 이 김태균 선수가 사실 전적이 얼마 안 되는데 보자태바에 뭐 1승 1패밖에 안 되는데 되게 큰 경기를 치렀습니다. 처음에 나오는데 플레이오프에 나와가지고 변형태 선수를 무너뜨렸거든요. 네. 엄청난 경험입니다. 물론 결승전에서 김태균 선수에게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큰 무대에 선다라는 거 그 경험이 진짜 김태균 선수에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상대의 이진, 상진 선수에게 진 거는 뭐 시대로서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상대 에이스에 있는 김태균 선수는 어차피 웬만한 선수 나가도 못 이깁니다. 그때 나가도 저도 뜨는 거예요. 네, 그때 토스전에서 못 보여줬던 거 오늘 다 보여주면 되고요. 네. 자, 김태균 선수도, 플레이오프에서 황원에 그린 변형태 경기 승리. 그리고 명승. 자, 이번 맵은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뭐, 어제도 뭐, 종 경기 항상 나왔던 새로 포함된
팬들이 관심 갖고 계신 맵이에요. 그렇죠. 우선 매치 포인트 뭐 종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맵에 유불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센터 전장이 좀 넓기 때문에 이 프로토스의 시원한 싸움이 좀 예상이 되겠고요. 뭐 선수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장기전을 유지하면 좀 장기전을 갈 수가 있고 소중반에 끝내버릴 수 있는 빌드를 싸우면 또 끝내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우리 뭐 테란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진 플레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맵 매치 포인트 오늘이 동족전으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균, 박준호, 뭐 손찬웅 선수도 처음에 꼽히는 선수로 화승에는 손찬웅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하이트는 이 김학수보다는 이경민. 근데 이제 그 뒤에 더 저 신예 좀 더 경험이 좀 부족한 이 선수들을 배치하고 있다 초반에 양 팀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명훈 감독이 뭐 발대식에서 밝혔듯이 어느 정도 그 중견급 선수들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엔트리 이렇게 좀 신경 쓴 부분이고요. 자, 김태균 선수, 야, 배영진 선수 잡고 인터뷰부터 기가 막혔어요, 그때. 그렇죠. 이 선수들이요, 되게 잘해줘야 됩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인도 비슷하고요. 이경민 선수가 하이트 스파키지 있지만, 이승훈 선수는 그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신인이에요, 이경민 선수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다 해내리라고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김태균 선수도 마찬가지, 손찬웅 선수가 있지만, 경험 많은 손찬웅이 있지만, 손찬웅 혼자서 무리입니다. 빨리빨리 김학수라든지 김태균 선수가 성장을 해줘가지고 제대로 된 백업 라인이 돼줘야 돼요. 네, 한 명 메꾸가다 그 선수가 부진한 것처럼 사람인데 뭐 지난 시즌에 화성으로 구성호 선수가 부진한지가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호즈의 08-09 시즌 프로토스 라인을 좀 살펴보면요. 손찬웅 선수가 13승 16패, 임원기 선수가 2승 3패, 별다른 활약을 못했어요. 승률 50%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태균이 출전한 것이고요. 네. 김태균이 보여줬던 딱 단 두 경기입니다. 뭐 김태균의 진거는 그렇다든 치더라도 네. 아, 경기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두 선수들 다 좀 들어왔고요. 종족 선택만 되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승에 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매치 포입니다. 경기 좀 끝났어. 가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똑같은 위치인데 똑같은 위치에서 지게 되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전에 팀에 프로토스 라인이 나갔다면 박효, 강민 정도는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지게도 안 합니다. 우리 토스들이야.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적어도 50% 이겨주는 정도 선수는 항상 고유형수일 거 아닙니까? 경기가죠. 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김학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하이트 김학수. 노란색 프로토스고요. 이에 맞서는 김태균입니다. 아, 지난 플레이오프 방한리까지 1승 1패로 제 역할 충분해졌던 데뷔전, 그 데뷔 두 번째 경기를 잘 치렀던 김태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뭐 김태균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김학수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정말 그 승리를 따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뒷경기에 김상욱 선수가 저전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재동 선수도 생각을 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혹시나 김학수 선수가 패하게 된다면 정말 3대빵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 부상훈의 방금 전에 보여준 경기력, 아, 이거 010 시즌을 밝게 빛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뚝심 있는 경기였고요. 우선은 이 양 선수 뭐 상대 전적이 없는데 최근에 그 공식전 뭐 프로토스전 전적을 살펴보면요. 경험 자체는 김학수 선수가 좀 낫습니다. 뭐 송병구, 오영종 선수에게 2패를 했는데 유용태 선수를 잡아낸 경험이 있어요. 네. 반면에 김태균 선수는 이제 김태균 선수와의 한 경기만을 치렀었고 이 김태균 선수가 보니까 비공식전에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김학수 선수가 경기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졌는데 그것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 갚아줘야죠. 네. 진 선수들은 가슴에 그 응어리가 남습니다. 근데 김학수, 진짜 윤용태, 송병구, 오영종, 센 선수라고 하면 붙었네요. 야, 네, 좋습니다. 진짜네. 뭐 아무래도 프로리그에서 그렇게 막 붙으면 언제든지 강한 상대와 붙어야 되니까요. 극복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네, 카메라가 그림을 잘 읽고 있는 그 외국 팬분이었고요. 정찰병이 지금 막 교차가 됐습니다.
어차피 위치는 뻔하고요. 어, 두 분이 사랑합니까? 네. 아, 강민도 아. 사랑하시고 박용욱도 사랑할 때 이런 일이겠죠? 네, 저 가운데 하트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아, 다행히 하트가 좀 이쁘게 그려지지 않아가지고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두 해설위원을 다 좋아하신다군. 아, 우선은 아, 저쪽에 거기에... 게이트 만약에 정찰 못하고 생각 괜히 깊어져가지고 어 이거 뭐 몰래 게이트 한 거 아닌가 전진 게이트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꼼꼼한 정찰 좋죠. 네, 보네요. 자, 이인영 매비님하고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기지가 먼저 들어간 쪽은 붉은색의 김태균이에요. 네, 어느 정도 이 매치 포인트라는 맵이 러시거리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볼 때 김태균 선수가 원게이트 더블 액서스를 좀 선택한 것 같고요. 야, 이게 김태균 선수가 아 뭔가 완벽하게 예,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라면 이런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드라군 자체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쪽은 이제 김학수 선수가 맞잖아요. 어 우선은 뭐 드라군 뭐 푸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 네 지금 김태균 선수가 지금 정찰관 프로브가 죽은 모습이거든요 지금. 어 그렇기 때문에 김학수 선수가 여기서 어떤 빌드를 선택을 할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당장에는 예, 앞마당 시도를 이제 안 하고 있는 쪽이 어, 김태균 선수가 맞고 우선은 뭐 앞마당에 예, 죄송합니다 원게이트 일찍 올라가고 아마 어 이게 집 찌르겠다라는 거예요 드래곤 푸시를. 근데 김태균 선수가 만약 이런 준비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드래곤 푸시 정도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는 선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게이트 4업 드래곤 이런 무난한 빌드보다는 오히려 3게이트 4게이트 아예 그냥 무리수를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야 이거는요 제가 만약에 이제 김태균 선수 쪽이었으면 거의 상대 김학수 선수는 그냥 박용우 선수가 경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 찌르거든요. 찌르고 들어오거든요. 네, 본인의 뭐 다... 스타일상 그냥 가죠. 네.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학수 선수 여기서 이 질럿으로 프로 피해를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드라군과 같이 공격을 가기 위해서는 이 질럿 최대한 살리면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그렇죠. 될 질럿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프로가 두 마리 망태네 세 마리 정도 잡히게 된다면 드라군 푸시 막는 것 진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방어 안에 균열을 내야 됩니다. 그래 병력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우왕좌왕 네. 안 되죠 드라군. 공 빨라야 돼요. 네. 질럿 네. 컨트, 예, 질럿 막는 컨트롤 해주면 계속 올려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정찰을 다시 한 번 더 가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앞마당에서 좀 배터리까지, 예, 배터리까지 좀 지어주면서 좀 막아주는 수비 라인 좀 그렇죠. 잡아주는 그런 것도 예. 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빨리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진짜 그때는 드라군 푸시가 진짜 무섭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약간 드라군 푸시가 좀 느리, 아, 저 뭐야, 사업의 업그레이드가 좀 느리고요. 어, 야, 그 돌아서? 예. 야, 기분 좋게 들어갔고요. 드라군 두 개 더 찍혔습니다. 그 움직임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 길막게. 네. 눈치챘고요. 네, 김학서서 이런 상황에서 넥서스에 불 계속 피키면서 프로브 계속 생산하고 이런 건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 피해 못 주면 진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다른 테크트리라든지 게이트 더 늘려야 돼요. 그렇죠. 이 김태균 선수가 이제 김태균 선수의 이제 대처 능력을 지금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김학수 선수의 드라군 컨트롤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차라리 포즈까지 올리고 김태균 선수가 방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포즈로 선택을 했다면요 아주 빨리 올리고 닥스플로 전환이라든지 그런 선택이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단순히 갈 것인지 아니면 꽈줄 것인지 정교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지금 5드라운까지 지금 작전이 동원되고 있거든요. 자 김학수 아, 여기서 최소한 이 병력을 잡아주고 자원 상황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이후에 김태균의 물량을 막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좋은 것처럼 5드라곤 합류됩니다. 어, 사원의 끌 완료됐어요. 네.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무빙샷으로 땡긴다 그러는데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땡겨가지고 붙어서 네. 때려야 돼. 안 그러면 사업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싸움 못 이깁니다. 아, 네, 김태균. 네, 사거리를 이용해야죠. 땡겨야 돼요. 붙으면 손해요. 붙으면 손해요. 아, 이거 밀리겠는데요. 네. 자, 김태균도 볼 것도 없습니다. 캐논을 만들어줬고요. 캐논 만들었더라도 병도 뚫려 잡아버리면 됩니다. 다행히. 김학수 캐논 진짜 천만 네. 다행입니다. 네, 정말 굿타이밍에 완성이 네.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김태균 선수의 액션이 좀 액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 아둔을 선택을 해서 뭐 다크템플러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 우선은 예 좀 빡빡하죠. 네 맞기 바빴어요. 예. 이게 만약에 진짜 한시 지역이 이 박용욱이었으면은 진짜 11시 라인에 게이트 계속 늘려가지고 푸시해가지고 끝냈을 것 같은데 네. 당장에 좀 앞마당 이제 노리면서 어 장기전을 바라봤는데 아 피해를 조금 더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김태균 선수가 대처가 되게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균 선수가 캐논 라인을 먼저 수비 라인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뭐 김학 선수 입장에서는 다크 템플러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가 한 번 더 꼬아서 게이트 늘려서 지금 드라군 지금 4게이트 드라군 러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 그럼 테크보다는 양으로 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양이 밀렸었거든요. 그렇죠. 뭐 앞마당을 이제 프로토스전에서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는 이제 빌드를 들고 나왔으면
웬만해서는 예 쉽게 밀리는 예 그런 쉽게 밀리는 전략을 들고 나오지는 않죠. 와, 네 지금 김태경 선수가 한번 꼬아서 4게이트 드라곤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김학 선수는 한번 막으면서 다크템플로 넣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 야, 양 선수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보여주면 안 되죠? 우선은 이렇게 된다면 김태균 선수가 이제 찌를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찌르면서 상대방 이제 체제를 확실히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이트플러 조금이라도 일찍 간 쪽이 좀 괜찮은 면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당장에 예, 김태균 선수 옵저가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다크테플러 좀 견제해주면서 뭐 하이템플러까지 나와주면 만화가 쑥쑥 차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하이템플러까지 가면서 중장기전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준비되는 대로 이미 준비된 대로 갈 것이냐 양 선수들. 네, 김하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중장기전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네, 앞마다 본진의 왼쪽에 보면은 지하를 다 밝혀놨거든요. 이후에 뭐 셔틀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후반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런 꼼꼼한 진짜 파일럿 위치는 상당히 좋네요. 어차피 뭐 발각이 되더라도 쉽게 부셔지지 않는 위치에 있고요. 뭐 연습이 잘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고 우선 당장은 드라곤 숫자입니다. 드라곤 숫자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자리 배치 잘해줘야 되거든요. 네, 중간에 알아야 됩니다. 다수의 병력들이 이미 김태근 쪽에서 출발을 시작했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네, 그리고 병력이 어느 정도 숫자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앞마당 언덕 아래에서 올라가기보다는 다소 지역적으로 좀 우회를 해서 언덕 위에서 아래로 좀 내려가는 그런 공격 루트를 좀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병력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김학수 선수가 딱 예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 같은데 어차피 리버가 없는 드라곤 싸움은 자리 배치거든요. 네. 일렬로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쳐져. 근데 다크가 나왔네요. 아직 그리고... 이쪽 옵서버토리 아주 올리고 있거든요. 다크는 아무도 못 봅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매칭 역할을 해주는 질럿도 어느 정도 다수가 좀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김태균 선수의 공격은 무난하게 막을 수 있는 분위기고요. 우선 차라리 다크가 나왔다면요 그냥 다크로 병력 썰으면서 병력 진출하면서 멀티를 조금 빨리 확보한다거나 게이트를 늘려가지고 하이템플러 일찍 뽑아가지고 사이렉 스톰 업그레이드를 눌러준다거나 그런 선택이 더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수 대 다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수는요 안정적으로 경험 많은 선수다. 조금이라도 많으니까 네, 잘 준비하고 있어요. 김태균 선수도 이제는 업저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력 굉장히 많아요. 다템 빠졌어요. 다템 그냥 갑니까 하이템플러. 야, 이거 만약에 업저버가 오면은 이거 밀어낼 수 있는 분위기예요. 네. 막아야죠. 우선 다크로 막아야죠. 다크도 한 마리도 갈 필요성이 없었는데 하나는 출발했고 하나는 수비합니다. 지금 센터가 오고 있는 게 옵저버인가요 혹시? 여기서 만약에 김태규 선수가 병력 간의 이득 보고서 하이템플러까지 잡아내 주게 된다면은 이 김학수 선수가 템플러 테크 빨리 올린 거 아무 소용 없게 된 거. 그리고 일단 긁어야죠. 근육 긁어야죠. 피해 너무 심해요. 긁는 거 정도가 아니라 잡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 다테바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수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업저 보고 있어요. 네. 김학수 큰일 났어요. 자, 수비 다테 뭐 공격 다테 뭐지? 공격 다테 뭐야? 공격 다테. 네. 이 초반에 그 업저버로 상대방 드라곤 숫자 뻔히 맞는데 초반에 다크템플러로 계속 썰어주면서 자리 어느 정도 잘 갖춰놨으면 템플러 진짜 사이언스 업그레이드가 빨리 됐었는데 업저버 났어요. 다 보이죠? 김태규 잡았어요. 네, 김학수는 못 막습니다. 김학수는 못 막고 이게 지금 막아낸다고 하더라도요 출혈이 너무 큽니다. 네. 너무 심해요. 이게 막는 게 아니라 지금 깨지는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 질러 발업도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드라곤 숫자가 뭐 한두 마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여섯 개 드라곤이면 두 번 찍으면 죽거든요. 그 다템이 왜 하나는 공격관데 수비라도 일단 하고 가지. 이게 약간 아쉽네요. 네. 진짜 김학수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김학수가 거기서 조금만 정체차는 이렇게 경기 안 끝났습니다. 네, 너무 파일럿 위치도 그렇고 너무나도 중후반을 생각을 했는데 야, 김태균에서 그 타이밍을 제대로 넣었어요. 물량을 제대로 폭발시켰어요. 업저버 상대편의 병력 규모로도 다 됐잖아요. 김학수 선수가 생각이 너무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김태균 선수는 오히려 뭐 생각도 했겠지만 어느 정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그냥 부러져버리네요. 네, 옆으로 돌아올 것도 준비도 막 했고 발로 지우면서 정면도 뭐 다템도 준비됐죠. 하이템플러 다템도 찍었죠. 야, 홈런 세레머니. 자, 김태균 이렇게 한 방씩 언제나 나와서 홈런을 제대로 날려주겠습니다. 행운타구도 타고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3대0으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는데요. 김태균 선수가 선배 구성훈 선수 승리에 이어서 값진 승리를 따냈어요. 네. 특히 분위기상 분위기상 김학수의 한 방이든 나오기 1번 직전 역할인데 한 방 세게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리그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1, 2세트 이런 식으로 화성호주 가져가게 되면 3경기 박준호 너무나도 평화하게 편안하게 경기 플레이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바로 끝내버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초반이에요. 네. 네, 여기서 사실 김밥 선수가 드라곤이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다면 김태균 선수가 드라곤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직전에 네, 드라곤 상대방이 드라곤을 좀 강조택해주는 필요가 있었는데요. 지그러스 쓰기보다는 드라곤을 강조택해주는 게 좀 필요했어요. 과감하게 진짜 드라곤은 계속 1.4로 컨트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질럿을 너무나 많이 때렸고요. 조금이라도 드라곤 1.4를 통해서 드라곤 먼저 잡아주게 됐었으면 이 캐논이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좌측에 붙어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깨 부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선택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이 약간 아쉽네요, 김학수. 네, 그렇습니다. 드라곤 자신은 드라곤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고 상대방은 안 됐을 때 상대방의 드라곤을 1.4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방금도 컨트롤 미스가 좀 몇 번 나왔던 것이 드라곤은 몇 마리 때리고 질럿은 몇 마리 때리고 이렇게 공격이 분산이 됐다 이거죠. 네. 빌드상 거기서 끝내버릴 수 있었지만 아무튼 그 작전은 넘어갔고 이제 다음 다가전 준비되고 있었거든요, 김학수 선수는요. 그렇죠. 그 나중에 그 김태균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 잘 막아내는 방법 중 하나가 사실 딱 보니까 사이언스토 업그레이드 굉장히 일찍 눌렀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방 드라곤 숫자 받겠다. 뭐 다크템플러를 한번 쓸어주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숫자는 상대방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하이템플러 딱 1렬, 이렇게 드라곤 1렬로 배치시켜놓고 하이템플러 딱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사이언스토 날려주면서 막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아, 여기서 선수비만 했으면 일단 가는 다한테 그냥 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태균 선수가 병력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센터의 움직임을 김학수 선수가 파악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들어가지 않고 한 박자, 두 박자 쉬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김학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죠. 딱 이렇게 싸울 때 원래 뭉쳐있을 때 지져줘야 되는데 번개를 날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뭐 병력이 어느 정도 다 갉아먹힌 상황에서 번개가 날려지면 뭐합니까? 병력 차이가 네.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요. 두텀 쓰고 막타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막타 칠 병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이언스톰도 사이언스톰이고 다크템플러 한 개가 서로 비등하게 싸우는 와중에 다크템플러 한 개가 정말 위력적인데 이 드라우스자부터 압도적이다 보니까 김태균이 다크를 맞더라도 쏟아붓는 공격력이 훨씬 더 많았어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김학수 선수가 만약에 막아냈으면 하이템플러 들어가면서 뭐 장기도 되게 좋게 끌 수가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하이템플러 왜 이럽니까? 08금부 시즌부터 왜 안, 거의 2년째 왜 이러는 겁니까? 계속 파승만 만나면 진짜 이재동에게 번번이 무너져. 신의 김태균에게 홈런 맞죠?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네, 뭐 이재동 선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0809 시즌에는 항상 이재동이 마무리했었거든요. 오늘은 이재동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하라는 겁니다. 이재동에게 더 당하는 거예요. 진짜 이재동도 불러들이지 못하고 앞서 강민의 말씀 대로 박명수에게 화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한 채 여기서 끝날 겁니까? 하이트 숙박해서 자 그러면 3대빵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반격을 시작할 것인지 여러분의 3세트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